건 쉽게 구하기 시작하면서 감동시킬 만한 선물 고르기가 힘들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문구점에 예쁜 연필 한 자루만 줘도 무척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필요한 건 다 부모님들이 사주시니까 크게 감동을 안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어른들도 그래요. 누군가의 선물을 받고 감동하거나 누군가 내 선물을 받고 감동하거나 그런 일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랄까요? 아마 며칠 전부터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감동적인 선물 고르셨나요? 오늘도 기다렸습니다. KBS 쿨 FM 볼륨을 높여요. 저는 김예원입니다. 지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남의 얘기 같던 설레 스크랩팬 개년의 볼륨을 높여요 시작했습니다.
12월 24일 일요일 첫 곡으로는 멜로망스의 선물 들으셨어요. 감동적인 선물 고르는 일이 참 쉽지 않죠. 정말 감동을 주고 싶은데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감정의 증폭이 좀 큰 편이라서 조금은 큰 편이라서 여러분이 주신 편지나 선물에 늘 감동하고 있고 노래에도 참 울 정도로 많이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늘 그런 편이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아이들에게 또 연인에게 가족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좋은 선물 고르셨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1110님이 우리 10살 공주는 크리스마스 날 생일이기도 해요. 아, 얼마 전부터 바퀴 달린 신발 받고 싶다고 달 보면서 소원까지 빌던데 어떡하죠? 하셨어요. 정말 이 경우에는 정말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겠네요. 상대방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해줬을 때 최고의 선물이 되니까 달 보면서 소원까지 빌었다니까 꼭 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신 혼자서 타다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바퀴 달린 신발이 위험할 수도 있죠. 조심해서 타야 하니까 엄마 아빠 보는 데서 타기로 하고 선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사연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예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윤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만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연말연시 2588 2588 소통은 편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마음이 통하는 세상을 꿈꿔온 조아름씨 그 꿈이 손편지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믿어요. 아름씨의 꿈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듭니다. 기프트카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투어. 잘잘잘잘잘자로 끝나는 말은 제잘조잘 자잘곧잘 해삼친구 말미잘 통증엔 무슨 잘? 통증엔 펜잘큐 통증이 시작되면 잘만 기억해요 아픔은 후후 날리고 통증을 딱 물리치는 잘잘잘잘잘잘잘 통증에 잘 펜잘큐 메리샵이 크리스마스 김생민입니다. 지금 우유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그레이 우유 크루즈 제로 페스티벌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최대 200만원 지원받거나 오 슈퍼 그레이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거나 슈퍼 울트라 그레이 지금 빨리 계약 어프로치 선착순 2000대 12월 말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유지태입니다. 가장 빛나는 서밋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당신. 완벽하게 지어진 주거공간 그 위로 당신의 삶이 깊이를 더해갈 때 진정한 서밋은 완성됩니다. 깊이가 만드는 높이 푸르지오 서밋 라이팅 크리스마스 태연이에요. 누구에게나 크리스마스의 밤은 반짝여야 하니까 올겨울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팅 케이크로 소중한 분께 눈부신 크리스마스를 선물하세요. 라이팅 케이크는 파리바게뜨 KBS 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있어요. 6629님 지난 주말에 엄마랑 외할머니 댁 다녀오다가 엄청 다퉜거든요.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드디어 화해했어요. 찹쌀 수제비 해먹겠다고 반죽 핏다가 어색하게 한마디씩 주고받고 그렇게 말문이 터지면서 결국 잘 풀렸네요. 일주일 동안 소화도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기분 너무 좋아요. 다시는 엄마랑 안 싸울 거예요. 유유 하트 하셨네요. 사연에 엄마랑 안 싸울 거라면서 끝에 하트를 또 보내주셨네요. 찹쌀 수제비 덕분에 엄마랑 화해를 하신 거네요. 그쵸? 어떤 공통된 행위를 하면서 혹은 뭐 같은 장소에 갇혀 있다거나 약간 이런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말이 안 터지는 경우에는 혹시 지금 볼륨 가족 중에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또는 딸과 누군가와 다투신 분이 있다면 같이 찹쌀 수제비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화해 장이 또 열리겠네요.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그리고 빅스가 같이 부른 크리스마스니까 그리고 스타쉽 플래닛의 크리스마스 데이 두 곡 듣고 올게요. 걸었는데 우리 둘은 추운 추도 모르고 그저께
I'm waiting for your love. 스쿨FM 김윤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있어요. 8189님 올해 7월 25일 미국 뉴저지로 유학을 떠난 여자친구가 많이 생각나는 밤입니다. 함께 있지 못하지만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귀마개랑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놨어요. 조은아 사랑한다 하셨어요. 아 많이 많이 생각나시겠네요.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참 사랑이 그득그득 담긴 느낌이 아주 확확 오네요. 사연에서도 그리고 그 카드에서도 참 많이 느껴지겠죠. 잘 도착했겠죠. 덕분에 여자친구분이 미국에서도 참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겠네요. 조은님 부럽네요. 항상 앞으로도 변치 말고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을 공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아의 메리크리 그리고 김범수 박정현의 하얀 겨울 두 곡 듣고 다시 올게요. 너는 행복이 온
내게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해줘.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마리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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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를 또 더하면 뭔 마리오? 세계의 쇼핑관에 온라인 쇼핑몰까지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아울렛 쇼핑도 온라인 쇼핑도 마리오 아울렛. 구아룡단 왜 웃어요? 구류구류구류구류 한 번만 들으면 모두가 대한민국 대리운전 구륵구륵 맘마세. 대리운전은 구륵구륵 구륵구륵. 어디선가 무슨 일이 보스에게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로맨틱한 오피스 히로인즈. 그 이름하여 저글러스. KBS 월화드라마 저글러스에서 멀티플레이어 만능 비서역을 맡은 백진이. 누구와도 엮이길 마다하는 불통보스 역의 최다니엘입니다. 저글러스는 직장에선 비서와 보스, 집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로 관계 역전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로맨스 성장 드라마입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이 아름다운 당신과의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를 위한 시간을 준비했지. 라디오 켜고 볼륨으로 떠나볼까. 예원이의 목소리 완전 좋아. 꽃비에와 매력 속에 빠져봐요.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2부 시작했습니다. 5757님, 남편한테 크리스마스 때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치킨 족발 시켜서 텔레비전 보면 딱 좋지 않겠냐고 하네요. 아니, 남자들은 왜 이렇게 여자 마음을 모를까요?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드는 일도 없는 남편을 제가 모시고 삽니다 하셨어요.
치킨, 족발, TV. 여기에 와인과 조금 어두운 조명만 그 두 가지만 추가돼도 어느 정도 무드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지 않을까요? 와인만 추가하고 조명만 추가가 돼도 무드를 모르는 남편분을 위해 이 두 가지로 분위기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오치로치님이 직접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짙은의 Feel Alright,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 한희정의 이화동, 제일 레빗의 웃으며 넘길래 세 곡 듣겠습니다. 먼 거리를 걷다 지친 마음이 어둠 속에 감추고 어디선가 다친 상처들이 벌거벗은 채 세상을 만날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고단한 하루의 끝에 서 있을 때 머물 수 있도록 시린 겨울 메마른 입술에 침묵은 갈라져가고 주었던 그 손길들 하나 둘 떠나가는데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고단한 하루의 끝에 서 있을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시간의 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어둠 속에 널 잃고 헤매던 많은 밤 잠들 수 없었던 두렵던 밤에 끝에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고단한 하루의 끝에 서 있을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시간의 틈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날 곁에 그린 들은
아직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여기는 89.1MHz KBS 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6695님이 7살 아들과 13살 딸아이가 캐롤 들으면서 아빠 흰머리 뽑고 있어요. 흰머리 한 가닥에 100원이나 준다는데 꽤나 괜찮은 용돈 벌이지요? 애들이 남편 검은 머리카락 뽑더니 다시 심어놨다고 거짓말하고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어가면서 아빠 젊음을 찾아주고 있네요. 재밌어 보여서 엄마도 같이 하자고 했더니 안 끼워줘요. 크크크 하셨어요. 아,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이렇게 소소하게 키득키득 웃음이 만발하면 엔돌핀이 솟아서라도 흰머리가 이제 안 나시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애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참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네요. 상상하니까 참 귀여운데 아이들한테 머리를 뜯기고 있는 아빠는 조금 따끔따끔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참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두 곡 들려드릴게요. 장나라의 겨울일기, 슈퍼주니어의 엉뚱한 상상. 제일 먼저
작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니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집에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일할 때 입는 모든 옷에 더 큰 가치를 담아 컴퍼니웨어라고 부르자. 당신이 일하는 모든 곳에 컴퍼니웨어 지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시 만들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위해 이것은 하이브리드의 전례 없는 변화 Wild Hybrid Camry Toyota 저는 9666 여주를 맛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셔야죠 아 네 가시죠 좋은 기호와 비옥한 토양 맑은 물 덕분에 대왕님께 진상이 될 만큼 맛이 좋기로 유명한 여주 대왕님 수라상에 올렸던 그 정성 그대로 정말 맛있죠 여주 맛에 주목하라 대왕님표 여주쌀 분다 찬바람이 온다 추운 날이 왔다 초기 감기 IMS 2012년부터 5년 연속 감기약품은 국내 판매 1위 대한민국 1등 감기약 판피린 초기 감기 역시 판피린이지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동화제약 판피린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저에겐 감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 은사님, 친구들까지 그분들을 위해 저는 늘 금강 상품권을 준비합니다. 주는 즐거움부터 받는 기쁨까지 금강 상품권. 지금 금강 상품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유지태입니다. 가장 빛나는 서밋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당신. 완벽하게 지어진 주거 공간 그 위로 당신의 삶이 깊이를 더해갈 때 진정한 서밋은 완성됩니다. 깊이가 만드는 높이 푸르지오 서밋 반총물 3% 할인받고 싶을 때 반쪽사랑 반총물 3% 정립받고 싶을 때 반쪽사랑 다양하고 참신한 상품을 찾을 때 어디? 어디긴 반쪽사랑이지 와 반총물 정말 많다 검색창에 반쪽사랑 KBS 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형중이 피처링한 토이의 크리스마스 카드 듣고요 저는 3부로 다시 올게요 기억하고 있니 가끔 너의 소식은 듣곤 해 어느 서울에 많은 눈이 내려와 기쁜 날 잘 지내는지
서플라이의 이지카본 매트. 이지카본 매트? 하, 눈은 높아가지고 그렇게 좋아? 아, 전기열선을 안 써서 전자파 걱정 없이 온열 효과를 즐길 수 있다니까. 온열 매트는 이지카본 매트. 우리 아이는 학교가 정글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괴롭히고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친구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폭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학교폭력 이젠 신고하십시오. 117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KBS 수목드라마 흑기사에서 문수호 역을 맡은 김내원, 정혜라 역을 맡은 신세경입니다. 흑기사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위험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순정파 남자와 운명을 이기고 사랑을 지키는 당찬 여자의 판타지 감성 멜로드라마입니다. 올 겨울을 녹일 외로운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KBS ETV 새 수목 드라마 흑기사. 매주 수목 밤 10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유기농 강황으로 만든 인디아 게이트 커리. 인디아 게이트 커리 리테일 팩으로 이제 집에서도 인도 정통 커리를 즐겨보세요. 유기농 강황커리 인디아 게이트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어떤 하루가 가요.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봐요. 저 별 아래 우리 둘은 얼마나 좋을까요. 달콤한 음악이 흐르고 김예원의 목소리는 또 좋은 걸. 스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습니다. 이은수님, 며칠 전부터 저녁에 설거지를 할 때마다 5살 아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 오시려면 몇 밤 남았어? 그랬는데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네요.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가 중요하긴 한가 봐요 하셨어요. 그럼요. 너무 설레는 날이죠. 저도 5살? 5살? 5살, 6살쯤? 이었나? 어렸을 때 유치원에 남자 선생님이 산타 복장을 하고 집에 방문해 주셨던 그 사진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참 많이 기다리게 되죠. 어렸을 때 드디어 하룻밤이 남았는데 아이가 아주 와 내일이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겠어요. 제가 산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도넛츠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볼륨 선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리코 베스단에서 의료상품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에서 뷰티상품권,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 몸짱에서 고순이닷컴 이용권, 아름다움을 만드는 홍대 소양 나포리스에서 피부관리권,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카네스케어에서 순한 여성 청결제, RNC바이오에서 닥터코키아 유기농 시어버터, 비판톨에서 데이앤나잇 드립케어 세트, 콩스타일에서 여성 의류 쇼핑몰 이용권,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볼륨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고 있어요. 명단 확인하시고 당첨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 듣고 다시 올게요.
무조건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3원 에드피아. 진짜 18년 연속? 정말 8만여 동문? 역시 신구대학교네.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2000년부터 18년 연속 상장. 실용직업교육으로 이뤄낸 8만여 동문 인프라 신구대학교. 취업부터 창업까지 신구대학교에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일의 리더를 키우는 신구대학교. 사사사가 사가사가 뒤에 있다고. 도자기 마을 우레 신호 온천 좋아. 뒤에 있와 사가로 떠나요. 사가로 가는 하늘길. 티웨이 항공. Always 티웨이 항공. 유지태입니다. 가장 빛나는 서밋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당신. 완벽하게 지어진 주거 공간 그 위로 당신의 삶이 깊이를 더해갈 때 진정한 서밋은 완성됩니다. 깊이가 만드는 높이. 푸르지오 서밋. 합시다. 헤이디비 단열 보강제, 헤이디비 자동문, 헤이디비 폴딩도어, 헤이디비 쉘프도어. 아, 상가 점포 아파트 병원 인테리어 공사할 때 헤이디비 단열 보강제를 사용하는구나. 태양 자동문은 휴대폰으로 자동문 잠금 장치를 할 수 있어요. 특허 제품 태양 자동문. 광고 끝. KBS 쿨 FM 볼륨을 높여요. 저는 김예원입니다. 박도훈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내 주려고 가죽 장갑을 샀어요. 무려 7만 원이나 주고요. 그리고 제 책상 위에 놔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네요. 귀신이 고칼 누르십니다. 아, 우울하고 속상해요 하셨어요. 책상이라면 사무실 책상? 아니면 집 책상일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쨌든 선물을 드리려면 다시 사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른 디자인의 장갑을 사서 드리면 나중에 찾더라도 아내분한테 두 가지의 장갑을 선물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다른 디자인의 장갑을 다시 사셔야 되겠네요. 선물을 하는 기쁨을 두 배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피니트의 하얀 고백, FX의 12시 25분, NCT 드림의 조이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좀 많이 좋아서 눈 속 웃는 내 모습이 우리 둘이 함께 면할 자리 인생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게 이미 끝난 너와 나 다시 오는 눈처럼 돌아올 순 없네 겨울이 피어내는 아름다운 눈꽃 유난히 추위야 그 눈물이 지워내는 나쁜 따윈 입고 여전히 그눈에 죽을게요 애써 내 전락된 소리 없는 고백과 저 멀리에 잡을 수 없는 그녀가 마지막 상상하는 저 상황 이제 현실로 그대 데려와
걸 알아 아기적 기억해 두 손 모아 쓰여 That's a crazy day Repeat the sound enjoy Repeat the sound enjoy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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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ound enjoy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Joy Joy to the world스쿨 FM 김윤의 볼륨을 높여요. 계속해서 사연 볼게요. 4349님 이현씨 남편이 내일 7살 딸과 영화관 데이트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딸은 무덤덤한데 남편이 엄청 들떠있네요. 딸 바보 남편을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아, 참 사랑스러운 아빠네요. 딸이랑 영화관 간다고 되게 들떠있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참 사랑스러운 분여네요. 근데 혼자만 들떠 있으시면 안 되는데 아이도 들떠야 하는데 영화관 가서는 아마 분명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얹어서 딸아이의 환심을 더욱더 살 수 있는 도넛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들을게요. 성시경 권진아가 함께 부른 잊지 말기로 해 그리고 김동률의 리플레이
가끔 딴 세상에 있지 널 떠나버린 그날 이후로 멍하니 많은 널 생각해서 한참 그러다 보면 짧았던 우리 기억에 나의 바람 더해줘 막 뒤엔 그려지지 그 속에 나는 항상 어쩔 줄 몰랐지 눈앞에 네 모습이 겨워서 불안한 사랑을 만나며 그토록 없어질까 선명해져서 어느덧 너의 기억들과 살아가는 또 죽어가는 나 네가 떠난 뒤 매일 되감던 기억의 조각들 결국 완전히 마치
잊혀지지 못할 그땐 보이지 않던 너의 마음 더없이 투명했고 난 고려하지 않았을 뿐 너 나를 사랑했었고 나의 눈빛 변화가 또렷하게 네오비전 칼라렌즈 자연스러운 눈빛 네오비전 칼라렌즈 내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 렌즈 네오비전 본 광고는 의료기기입니다. 구마구마 구마모토 티웨이 타고 규슈 올레길 귀여운 구마몬 좋아 티웨이와 함께 구마모토로 가요 구마모토로 가는 하늘길 티웨이 항공 Always T-Way 항공 안녕하세요. 작가 이기주입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말 온도, 글 온도, 그리고 삶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독자들의 입소문이 만든 베스트셀러 언어의 온도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세요. 천사같아 하늘에서 이현우의 음악 앨범 89.1MHz KBS 쿨 FM입니다. 이 아름다운 당신과의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맨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예원이에요. 아름다운 날들님이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랑 뭘 해야 하나 쭉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럴 수가. 아이들 셋, 여섯 모두 다른 약속을 잡았다네요. 미리 말하지 그랬냐고 미안하다는데 꽃띠 저 혼자 뭐 한 걸까요? 아이유 천둥이 부른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참 서운하시겠어요. 어떡하죠? 하지만 뭐 아쉽지만 이렇게 된 거 그냥 집에서 좋은 음악과 그리고 함께 맛있는 음식과 또 늘 곁에 있는 볼륨과 함께 하시면서 기분을 나름의 기분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깔끔한 식후 커피는 제가 드릴게요. 아메리카노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날들님이 신청해주신 천둥이 피처링은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김진호가 피처링은 김진표의 로맨틱 겨울 마마무의 그리고 그려봐 세 곡 들을게요.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 Heart beats like a
잡은 채 걷는다는 게 하얀 눈보다 더 뽀얀 네 볼에 키스해줄게 baby 빨갛게 물들게 baby 다가오는 길가에 나의 눈앞에 날 바라보며 수줍게 나 살짝 손을 흔드네 나는 대답해 손에 두 잔의 라떼 티를 내며 허게 흐슥하고 파란 불만 기다린다네 겨우 오후 6시 반에 벌써 세상은 깜깜해 저 따뜻한 호빵에 조금은 반해 모여도 낭만을 반해 우리 떨잔바에 커플 벙어리 장갑에 몸은 움츠려들면서도 빨간 냄비에 돈을 넣을 때면 가슴이 짠해 나무들은 전부들로 덮여가 석에 취한 친구들은 넘겨가 버스창의 느낌을 호호 애기 발자국을 코코 앞에 한지 커플은 뽀뽀 사람들이 쳐다봐도 쪽쪽 사방에 불을 밝힌 트리 이제 바로 로맨틱 겨울이야 해마다 로맨틱 겨울이 올 때면 날 바라보면 숨죽게 난 살짝 손을 흔드네 나는 대답해 손에 두 잔의 라떼 티를 내며 허게 흐슥하고 파란 불만 기다린다네 또한 난 술에 취해 차가운 길거리에 이때 너의 손을 슬쩍 곧바로 나의 코트 주머니에 원래 사랑은 유치해 겨울은 너의 여름에 비해 얼마나 고마운지 그대가 바로 지금 나의 옆에 있기에 전에 내가 보드를 좀 탄다 말했지만 사실은 나들이 처음으로 타봐 아까 내가 빡빡 우겼지만 사실 너가 처음은 아니야 네 느낌이 맞아 미안해 거짓말을 한 건 당근 잘 보이고 싶었던 만큼 행복은 모두 내 차지 어딜 가든 너와 함께 할래 끝까지 야. 해마다 로맨틱 겨울이 올 때면
느껴. 너와 난 웃음 짓고 사랑 가득한 날아갈 듯한 기분 좋게 취해버린 기분이고 너와 난 빠져 미쳐 하늘에 다 크게 소리쳐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미칠 것만 같다고 난 쳐다 비춰 하얀 눈을 내리고 너와 난 웃음 짓고 사랑이 가득한 날 날아갈 듯한 기분 좋게 취해버린 기분이고 너와 난 빠져 미쳐 하늘에 다 크게 소리쳐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미칠 것만 같다고 나 좀 더 비춰 비춰 듣던 이어폰 넌 내 머리 쓰다듬내도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리고 우리만의 멜로디 노래하는 도화지 위 숨이 뜨는 나의 물감 맘의 모이 그리고 귀고 들어와 하루하루 나를 채워 귓가에 버그는 네 모습 여기는 KBS 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8891님이 좋아하는 누나한테 약속 없으면 크리스마스에 만나자고 용기 내서 톡 보냈는데 바로 답장 왔어요. 약속 있대요. 예언 누나 저 좀 위로해주세요. 점점점 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겠지만 아무래도 더 큰 상처가 없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누나는 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곧 8891님에게 다정한 또 좋은
누나가 나타나지 않을까? 누나가 아니더라도 좋은 뭔가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 힘내요, 누나가. 저도 누나네요. 그러네요.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줄게요. 힘내요. 정엽의 Without You 그리고 크리스티안 키미 피처링한 박세별의 노래할게요. 두 곡 들을게요. 천천히 이별이 내게 와서 하나 둘 모두 네 흔적들을 지워가 천천히 연약한 씨앗일 뿐이죠. 지금
지금 내 곁엔 아무도 없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나도 싹을 틔울 거예요. 난 이제 믿을 수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누구보다 강한 힘이 있어요. 너를 알게요. 이렇게 언젠가 그대 귓가에 닿을 수 있도록 Let me see. 피디님, 오늘은 소윤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만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연말연시 2588, 2588. 어머, 야, 너 그 옷. 알아보는구나. 맞아, 썸제이야. 편안하면서 세련된 디자인, 게다가 가격 대비 높은 퀄리티. 나를 빛나게 하는 인생템, 전부 썸제이에서 샀어. 최신 유행 아이템 업데이트도 엄청 빠르다며? 역시, 너도 아는구나. 나에게 여성의류 쇼핑몰은 썸제이뿐이야. 여자 옷은? 썸제이. 홍콩의 호텔에서 바라본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에게 입 밖에 꺼내본 적 없는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오늘이 다가기 전에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호텔 패스. 혼자 떠난 나만의 여행에서 자유라는 값진 추억을,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여행에서 행복이라는 예쁜 추억을, 남편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낭만이라는 소중한 추억을 얻었어요. 추억의 또 다른 이름은 여행이 됩니다. 추억의 새로운 이름, 자유투어. 여행이
대리운전은 9696-9696. 유지태입니다. 가장 빛나는 서밋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당신. 완벽하게 지어진 주거공간 그 위로 당신의 삶이 깊이를 더해갈 때 진정한 서밋은 완성됩니다. 깊이가 만드는 높이, 푸르지오 서밋. KBS 쿨 FM 볼륨을 높여요. 저는 김예원이었습니다. 끝곡으로요, 에일리의 My Grown Up 크리스마스 리스트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볼륨 가족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Time to put